오브젝트들을 서로 카피하는 과정, 복사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자. Hero 1걸 이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네임은 슈퍼맨이고, 그리고 스쿨 아니죠, 공부, 스터디, 공부하고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Hero 1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1으로 할게요. 이 student 1을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사하냐니까 let student 2 equal student 1. 여보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student 1. 그죠? 그리고 console log student 2 똑같이 해보죠. 그러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보다시피 똑같이 슈퍼맨 자바스크립트가 뜨죠.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student2의 네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student2의 네임을 슈퍼맨에서 배트맨으로 바꿔주죠. 배트맨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student2의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student2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name 스튜던트1의 이름과 스튜던트2의 네임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스튜던트2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둘 다 배트맨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런 걸 두고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레퍼런스 by copy by reference copy by reference 레퍼런스에 따라서 레퍼런스에 의해서 복사했단 말인데, 레퍼런스는 뭐냐니까 메모리 속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요. 메모리,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 해서 오브젝트가 있고, 그죠?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변수는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해서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오브 오브젝트 인 메모리. 메모리는 컴퓨터 메모리는 다 주소가 있어요. 블럭마다 어느 블럭에 오브젝트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그 블럭의 주소가 요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tudent1을 student2에 복사한다는 것은 student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의 주소, 그죠? 그 주소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 주소가 같으니까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는 둘 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컴퓨터 메모리에는 이거는 하나만 딱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두 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사한다고 해서 두 개가 따로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메모리의 주소만 복사되고, 따라서 뭔가 하나를 바꾸게 되면,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들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t student3에서 equal student 2. student 2로 student 3에 바꾼 거예요. 3의 네임도 같이 보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전부 다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student 2의 이름만 바꿔줬을 뿐인데 student 1과 student 3의 네임도 다 같이 바뀌는 거죠.